나노테크 제품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나노테크 심장 충격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박스로 해서 포장이 돼서 오는데, 물론 이제 여기 뽕뽕이로 싸서 이제 충격 완화제 해가지고 이제 택배가 발송이 될 거예요. 그 박스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심장 충격기를 요건 보건복지부의 이제 추적 관리 대상물이기 때문에 신고를, 물론 저희가 이제 또 신고를 하는데, 그런 신청서가 하나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충격기 설치 확인서가 총 3장이 들어가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디 이렇게 현장 이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를 그 매직으로 이제 써서 그 붙여놓으시면 되고요. 또 요거는 좀 작은 건데 같은 겁니다.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. 이렇게 화살표랑 그 붙이는 게두 개가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요건 이제 제조했을 때그 번호랑 제조 날짜 이런 걸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.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이는 게 있어요. 이건 어디에 붙이냐면, 이게 좀 약간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, 요거를 뜯어 가지고 양쪽에 두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부착을 이제 할수 있는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또 하나 그 화살표가 들어 있는데, 화살표가 두 개예요. 화살표가 두 개인데 내용물은 똑같습니다. 이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뜯어 가지고 이제 붙일 수 있게. 그러면 만약에 심장 충격기 위치가 저쪽이 우측이다, 그러면 이렇게 좌측이다, 그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조금 더 식별할 수 있도록, 그런 식으로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회사 제품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긴 한데, 이렇게 그 보통 그 수건을 이렇게 비치하기가 좀 어려운데, 요건 이제 일회용 수건으로 해서 만약에 헬스를 하거나 비위에 젖거나 했을 때 물을 땀을 예 닦아줄 수 있도록, 닦아준 다음에 패드를 붙여야 예 제대로 붙기 때문에, 맨살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요 일회용 수건이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심장 충격기 요 특징이 패드랑 바틀이랑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. 여기 유효기간이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.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, 이렇게 이제 돼 있고, 패드랑 바틀이랑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번 쓰고, 패드 같은 것도 한번 쓰고 이제 할때 배터리 성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잖아요. 이거는 그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해주니까 아마 오작동 날 우려가 좀더 줄어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열면은 본 제품이 이제 나옵니다. 본 제품은 포장해서 갈때 이렇게 아예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, 똑같이 요거도 배터리가 사실 여기 새 거기 때문에 개봉하기가 조금 예, 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안 하고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. 이제 개봉을 했어요. 물론 설치할 때입니다. 개봉을 하고 뚜껑을 열면은 단자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예, 단자가 있는데, 이 단자에다가 밀어넣고 넣게 되면 여기 고정이 딱딱하고 고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고 예, 그렇게 됩니다. 다 썼을 때 누구나 이제 쉽게 이제 분리하고 또 이제 탈착이 가능하고요. 전원 버튼이 있어서 전원 버튼만 열면은 바로 심장 충격기가 작동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. 예,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패드는 원하는 위치 성인소와 이제 구분해서 붙이면 됩니다. 패드는 성인소와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탈착을 하게 되면 여기가 고무로 돼 있어서 방수를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. 물이 안 들어갑니다. 이게 고무 재질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탈착이 되고 이제 그 방수 기능까지 돼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한번 요거를 가죽 케이스를 뜯어서 한번 볼게요. 이제 가죽은 굉장히 튼튼하게 요런 재질로 이제 돼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전원 버튼을, 여기는 특별히 전원 버튼이 없어요. 요 전원 버튼 표시되어 있는 거를 우측으로 밀면 뚜껑이 열리게 되겠죠.
그런 바로 작동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, 제가 배터리랑 패드랑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 텐데요. 일단 이렇게 오픈하면 바로 작동이 되고 패드만 붙이면 되는 방법으로 돼 있고요. 여기에는 이제 상태 표시가 쭉돼 있는데 성인 수화 모드로 둘다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약간 뿌옇죠. 그거는 이제 여기에 그 보호막이 돼 있는데 보호 필름을 뜯으면 굉장히 산뜻하게 깨끗하게 나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방식으로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갈수 있게끔 돼 있고 굉장히 얇죠. 슬림하죠.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환자의 이제 어떤 상태가 다 저장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USB 포트를 열고 여기에 단자를 연결하면 이분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뭐 샥이 몇번 날아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USB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당연히 뭐 스피커겠죠. 스피커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음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이런 구조들도 충격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다가 처음부터 설계될 때 이제 충격 흡수 용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라운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앞부분은 마이크입니다. 구멍 작은 거는 마이크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가방에다가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넣고 이 뒤에가 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매뉴얼이랑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손수건, 수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보관함에 넣어놓으면 이제 되겠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요것만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용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뚜껑 열고 하면 작동이 되겠죠? 그럼 이제 그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나중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나눔테크 수출 모델입니다. 그 설명이 좀 제가 안 드렸는데 이거는 국내 그 식약청 인증도 돼 있고요. 일본에 인증도 돼 있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요. 일본으로. 그 다음에 이제 28개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장비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좀 간단하고 또 위급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전원만 밀고 패드만 붙이면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이지하다. 쉬운 제품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나눔테크 NT30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